라인 명령 ESC 두 번 눌러주시고 라인 L 엔터 그다음 한 점 찍어주시고 골뱅이 60 꺽쇠 0도 골뱅이 60 꺽쇠 90도 골뱅이 60 꺽쇠 180도 골뱅이 60 꺽쇠 마이너스 90도 또는 뭐 C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정사각형을 이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 오스냅 오스냅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설정창에 가셔서 요 끝점 특징점이 다 잡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중간점이 필요한 거죠. 중간점을 이용한 십자선을 그려줍니다. 우선 여기까지 1차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정사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 십자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을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우선 큰 원을 먼저 그리죠. 큰 원 큰 원은 C엔터 하시고요. C엔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에 있는 그러니까 교차점이죠. 그 수평선 수직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끝점을 찍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의 EP C의 EP를 이용하셔가지고 원 두 개를 그릴 거예요. C엔터 EP엔터 밑에 하단에 있는 끝점과 중간점을 찍어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C엔터 EP엔터 또 중간점을 찍고 끝점을 찍어서 원 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 안에 또 원 두 개가 또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C에 EP를 하시면 돼요. C엔터 EP엔터 하단에 끝점을 찍고요. 이번 중심점 중심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원의 중심점 클릭 또 C엔터 EP엔터 중심점과 끝점 클릭 또 C엔터 EP엔터 끝점과 중심점 클릭 또 C엔터 EP엔터 하셔가지고 마지막 원 네 개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그렸구요. 그 다음 마지막 또 EP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 마지막에 요거죠. C엔터 EP엔터 여기 끝점 찍고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또 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원은 명령어 C엔터 T엔터 서클 탄젠트죠. 그 다음에 수직선 수평선을 찍으신 다음에 반경값은 3 3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3 엔터 요렇게 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또 C 엔터 T 엔터 클릭 클릭 3 엔터 또 C 엔터 T 엔터 클릭 클릭 3 엔터 마지막 C 엔터 T 엔터 또 클릭 클릭 하시고 3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4번에 있는 첫 번째 도형 그렸고요. 그 다음 밑에 도형 그릴 건데 밑에 도형은요 보조선을 좀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보조선은 직교 모드로 살리셔가지고 밑으로 한 50mm 정도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 모서리 끝점을 찍어서 직교 모드 수직 방향으로 해서 50mm 정도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요 끝점 있죠?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사각형 그려주셔야겠죠? 이번에는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그릴게요. 60. 방향 가리키기 60. 방향 가리키기 6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60. 방향을 가리켜서 정사각형 그려주시고요. 다 그렸으면 보조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내 모서리의 원을 그리셔야겠는데 내 모서리의 원은 그 C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하시고 옵션 D엔터 하신 다음에 2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 그 다음 D엔터 20엔터 그리고 전 시간에 카피 명령을 배웠죠. CO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카피하세요. 카피는 총 내 세 모서리죠. 세 모서리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1차 형상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선 그려야겠네요. 십자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C 엔터, 교차점 클릭, O 엔터. 마찬가지 명령 재입력하시고 중점 클릭, 10 엔터. 또 마지막으로 또 중점 클릭, 15 엔터.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 하신 분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나갈 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르기 명령어를 배울게요. 자르기. CAD 명령어는 TRIM이라고 해요. TRIM.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영문으로 대문자는 TR과 소문자 IM이 있는데요. 대문자 TR이라는 게 이제 단축키 개념이에요. TR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스탠다드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정석 방식인데요. 정석 방식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TR 엔터 하시고요. 경계선을 먼저 선택해요. 경계선. 경계선 클릭, 그 다음에 엔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 자르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가지고 아주 단순한 형태, 요걸로. 우선 도면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바깥쪽 원어가 없어지잖아요.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걸 어떻게 자르냐. 자, 명령어 TR 엔터 치시고. 자, 경계선은요, 요게 되겠죠, 요거? 요 수직, 수평선과 수직선 잡아주시고. 수직선, 수평선. 두 개를 잡아주시면 돼. 클릭 하셔서. 그러면 두 번째 경계선 선택된 거죠? 엔터 치시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는 선이 이 선이죠? 바깥쪽에 있는 부분.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경계선 기준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경계선 기준으로. 자, 다시 U 엔터 치시고요. U 엔터.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안 되시면. 다시 TR 엔터. 그 다음에 선 두 개 잡아주시고. 웬만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 엔터 치세요. 왼손으로. 그래야 확실하게 넘어가니까. 엔터 한번 치시고 또 스페이스 키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시면 잘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그니까 기본 자르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자르기 방식 똑같아요. 방식은 TR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 한번 더 치세요. 한번 더 엔터. 그냥 엔터. TR 엔터 하시고 엔터 한번 그냥 치세요. 엔터를 두 번 누르시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TR 엔터 두 번 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자르고 싶은 선을 클릭만 하시면 잘라져요. 이제 자연스럽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르고자 하는 선을. 그러면 다 잘라집니다. 경계선에 맞춰서. 이게 제일 쉽죠, 그죠? 이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 TR 엔터 두 번 하시고요. ESC 누르고 TR 엔터 두 번. 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 부분 다 사라져야 되죠. 자, 필요없는 부분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이쪽도 지우셔야겠죠? 여기도 지워버리셔야 되겠고.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트림 작업.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잘라져? 여기가 잘라져야겠네. 여기 잘라주셔야겠고. 그 다음 십자선도 필요없는 건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라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1차 형상 마무리 짓고요. 마찬가지로 ESC 눌러주시고 TR 엔터 두 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확대도 좀 하세요. 확대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야겠고, 원어만 나오게끔 해주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확대를 해서 잘라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잘라주시고 여기도 확대해서 잘라줍니다.